지금 새로운 음원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서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. 마이크대가 없어서 셀프로 테이프로 붙였습니다. 헤이야. 짜장면. 오, 떡꼬치. 하지만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건 꽈배기였습니다. 아저씨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는 디저트니까 꼭 먹어보라고 했습니다. 제대로입니다. 맛 똑같습니다. 8년 전에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인데, 참 한국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데요. 지금 아침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주말이어서 특별히 축구하러 가고 있어요. 안개가 미친 듯이 꼈습니다. 음산한 파리. 어떤 물을 선호하시나요? 뭐 줄까? 불비? 좋아요, 불비. 불비 하나. 이거 할까? 아니, 한 개만 사면 될 것 같아. 아니, 이거 뜯어서. 아, 여기 뜯어져 있어가지고. 뭐야, 뜯어져 있니? 네. 아. 아, 힘들어.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끝났습니다. 날씨 축구를 하려고 20명이 넘게 모인 게 나는 너무 신기하다, 진짜. 근데 저는 오히려 출 땅에 더 나은 것 같아요. 더울 때는. 아, 특히 저기는 그늘도 없으니까. 어지럽지, 진짜. 진짜 다 죽어요. 야, 씨. 레릭보다 레릭.
진짜 바로 집 앞입니다. 나도 뭐 할지 모르겠어.
On fait j'étais en Corée. Ah, c'est pour ça. À bientôt, bonne soirée. Mais bravo à toi, merci. Trop bien, tu reviens quand tu veux. Merci. You're welcome. Merci. Salut, bonne soirée. Salut. 지위에 가까우니까 너무 좋습니다.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